우리 도원 가족 여러분, 밖에 그 플랜카드에도 써 있고 그 밖에 예, 천막을 쳐놓고 기와 시주 성금을 받습니다라고 안내문이 붙어 있는 걸 보셨을 겁니다. 우리 도원 가족 이제 앞으로 오는 분들이 다 보고 느끼시겠지만 바로 오늘 우리 도원 가족에게 처음으로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원대학당은 여러분들의 정성과 성금으로 이렇게 큰 강당도 멋있게 짓고 여러분들 숙소도 이제 더 이렇게 참 여러분의 그 오시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숙소도 짓고 나름대로 이렇게 성장해 왔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근데 우리 도원 가족이 날로 늘어나고 많이 옵니다. 우리 기도의 회원이나 도원 가족들이 날로 늘어나고 많이 숙식할 분도 생기고 공부할 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식당이라든가 게스트하우스라든가 또 회의실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공간이 필요합니다. 또 차담실도 필요하고 또 연구실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참선하는 참석방도 좀 필요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공간을 만들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올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사실은 2024년도로 큰 건물 공사를 미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도원에 큰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도 하고 허가도 내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2024년도로 미루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올해도 기타 여러 가지 공간 확보를 위해서 공사를 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작은 공사들은 올해도 진행을 하고 큰 건물 큰 공사는 2024년으로 미루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정성과 마음을 하나하나 모아서 우리 도원대학당 사단법인 건물을 세울 때 에너지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그 여러분들의 힘이 모아져서 크게 대업을 이룰 때 빛나는 공간이 되며 여러분이 함께 쓰는 우리의 공간이 되는 것입니다. 내 공간이 아니고 우리의 공간. 여러분들의 공간이 된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원대학당이고 여러분들이 쓰는 함께 공유하는 공간이 된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지금 올해도 신축 건물들을 짓게 되고 2024년도에는 큰 건물을 설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아는 분들은 건축 성금을 기부해 주기도 하고 또 기와 성금을 그동안도 조금씩 기부를 해준 분들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은연중에 물어보면서 해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정식으로 여러분들에게 공개 발표를 하고 여러분들 성금을 정식으로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금을 받는 것은 여러분 자의적인 성금이지 강요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저 또한 늘 도원의 법인에, 그러니까 도원대학당 사단 법인에 늘 기부를 하고 있고 또 여러분들 임원들도 기부를 하고 있고 여러 회원들도 기부하는 분들이 그동안도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정식으로 크게 발표를 해서 기와 성금, 시주를 받고자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형편 닿는 대로 정성이 모아지는 대로 형편 닿는 대로 1회, 2회, 3회, 5회, 10회 나누어서 해도 되고 또 내가 일시적으로 그 성금을 내주어도 좋고 형편 닿는 대로 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원 회원뿐만 아니라 유튜브를 듣는 도원에 관심 있는 분, 또 도원 가족, 또 이 도원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동하는 우리 국민 여러분 또한 정성금을 모아주시면 아주 공익적으로 바르게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반드시 그 공답이 돌아가리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왜 확신을 하느냐? 여러분들 기와에 이름도 쓰고 소원도 써서 늘 기도 축원을 할 것이고
또 거기에 염원을 담아서 하늘에 고하고 기도를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와 한 장이든 열 장이든 백 장이든 이렇게 성금을 내어서 시주하는 것은 여러분들 복을 짓는 행으로서 하는 것이지 누구를 준다라는 개념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뜻 있는 곳에 보람있게 득되게 잘 복을 짓는 마음으로 쓴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해주시면 감사한 일이에요. 그리고 실제 그게 복이 됩니다. 여러분들 복 짓는 일이 여러분한테도 득이 되고 자손에게까지도 그 복이 전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 짓는 마음으로 하셔야지 부담스러운 마음으로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원에 그 축원문과 이름을 적어서 지붕에 올리고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올린다는 건 하늘에 올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와는 지붕이며 기와는 지붕이며 제일 머리에 올라가는 거죠. 이건 바로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지붕에 이름을 써서 올렸다는 건 하늘에 올렸다는 의미가 있어요. 내 마음과 정성과 기운을 담아서 하늘에 올립니다 이런 뜻이 있다고요. 제일 머리 위에 올린다는 건 내가 하느님에게 이 마음을 바칩니다 이런 뜻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성껏 뜻이 있는 분들은 이렇게 마음을 모아주시면 제가 감사하겠다는 뜻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궁금해할 겁니다. 저는 지금 형편이 여유롭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10장밖에 못하는데 어떡하죠? 그럼 10장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형편이 될 때 또 30장 해도 되고 또 더 형편이 좋아지면 50장 해도 되고 또 100장을 해도 되고 여러분들 나누어서 형편대로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지 나는 지금 형편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아예 그냥 마음도 일으킬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10장 했다가 예를 들어 올 말에 30장 할 수도 있고 내년에는 100장을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편하게 마음 먹고 여유 있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이 일상적으로 친구들 모임에서 이렇게 비용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자선단체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 또 나름대로 친구들 모임에서 어떤 비용을 쓰기도 하는데 그런 비용도 다 소중한 비용이지만 이렇게 대의적으로 뜻 있는 곳에 정성을 모아서 조금이라도 시주를 하고 성금을 모아주신다면 이 보람은 더없이 큰 것입니다. 제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린 건 여러분들이 우리 도원을 사랑하고 아껴주시고 또 여러분들 정성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도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우리 도원대학당은 크게 이바지를 해야 되고 공익적으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한몸을 우리 국민을 위해 불사르기로 작심을 하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뜻을 같이 해서 동참해 주시고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그 힘은 무한하게 클 것이고 그 힘은 무한대로 공익적으로 쓰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득되게 쓰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공답은 바로 여러분한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형편대로 그냥 성의대로 내 능력대로 조금씩이라도 마음을 모아주신다면 저는 그걸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공익적으로 여러분을 위해 기도를 하겠다는 뜻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주시고 정성을 모아주셔서 우리 도원 대업이 크게 빛나게 우리나라를 위해 쓰이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